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일간 갑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태어난 달에서 인월에 태어났을 때, 미월에 태어났을 때, 한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 강의를 올리면서 한 두세 개 올려놓고 반응을 한번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올려놓고 반응이 없어 좀 망설이게 됩니다. 제 강의가 여러 가지로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제가 이 강의를 접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히려 그냥 쓰레기 같은 강의가 되는 것은 제가 올리는 이 강의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올리지 않아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한번 오늘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올려보고 이게 별로 시원치 않으면 제가 다른 면에서 한번 이 중단하고 다른 면으로 좀 준비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일간 갑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갑목. 근데 자월 축월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인묘진사 중에 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축은 설명을 했습니다. 인월 이렇게 일간 갑목을 갖지고 태어났는데 인월이다. 자, 그러면 인월은 봄입니다. 봄. 그런데 입춘이 시작이 됐는데 잘 참고하실 것은 이때 인 속에는 아직 한기가 있습니다. 춥습니다. 추운 기운의 갑목이다 이랬죠. 이때는 이 갑목은 우리가 보통 사목으로 보는데 임묘진 봄에 태어났을 때는 생목으로 봐주라. 임묘진 이때는 생목으로 봐줘야 합니다. 생목. 가을로 태어났다. 신유술 해자축으로 봤을 때는 빨리 사목으로 봐주라. 사목. 뗄감용으로 봐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사목에서 정답은 딱 하나가 얼른 빨리 뗄감으로 들어가니까 정화가 있냐가 이게 생명이겠죠. 근데 생목은 인묘진월에는 이 정화 두르면 힘을 못 씁니다. 이건 아무 효용 값어치가 없어요. 이때는 뭐냐? 생목이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햇빛. 병화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병화. 왜? 자라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걸 잘 유념해봐. 여기에서 학습지도가 다릅니다. 아이들. 우리 아이가 공부할 아이입니까? 안 하려니까. 갑인에 태어났다. 공부할 아이인가? 공부하지 않을 아이가? 밖에서 뛰어놀 아이인가? 그냥 이것만, 입만 갖고 봐도 벌써 이 아이는 밖에서 뛰어노는 걸 굉장히 즐깁니다. 활발합니다. 재밌습니다. 노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재밌어 한다는 것이죠. 인 속에는 비견입니다. 비견. 부모 자리에 형제가 앉아 있다. 그럼 이건 뭐냐? 내가 형제를 함께 동격이 돼 있다. 이걸 얘기해. 위에 앞부분에 있으니까 이건 형이죠. 형과 내가 동격이 돼 있다는 것은 둘째, 셋째, 넷째로 태어나도 장남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저는 거의 대부분 10중 8구 장남 역할, 장녀 역할입니다. 상담할 때는 이게 중요해요. 장남 역할이라는 게 뭐냐? 장남 역할은 총대 메고 가라 이 말이에요. 장남과 장녀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뭘 설명해 주냐? 당신 스스로 자수성가를 한다는 거죠. 자립해야 한다는 거죠. 자립, 스스로 일어서라. 자수성가할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부모 자리에 부모가 아닌 거고 형제가 있고 내가 형과 동격이다면 내가 스스로 형 있어도 내가 스스로 일구어 나가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러면 이만 달 가지고도 30분이고 1시간 아니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모가 계셔도 장남 역할하고 다른 형제가 있어 장남 역할하고 부모가 계셔도 조금 덕이 좀 약하다. 이 말은 뭐냐? 스스로 좀 일어서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이야기도 하냐. 부모가 계시도 당신 스스로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강하다 이렇게 보겠죠. 왜? 돈에 대한 기운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정도 힘을 갖고 있다면 이 갑토는 역에 뿌리를 내리는 힘이 강합니다. 토는 뭐냐? 돈을 취하는 힘. 이런 태생은 애기 때부터 벌써 돌때딱 저는 돌제비 때 얘는 아마 돈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머니에 돈이 마르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세니까. 세니까 이 갑목은 힘이 세니까 흙에 뿌리를 내리는 힘이 강하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취한다. 이게 뭡니까? 기토겠죠. 기토. 없으면 조금 부모가 숨겨놓은 돈 어디든 찾아서라도 지가 좀 쓴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 주머니 돈좀 빼내갖고 쓴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자, 여기서 인이라는 거죠. 인 비견이죠. 근데 얘가 봄입니다. 비견이죠. 이 안에 지장간에 무병갑이 있습니다. 무병갑. 지장간에서 이게 무병갑이 있는데 이때 무토 자체는 힘이 그렇게 세질 않습니다. 병과 갑이 있다는 게 이게 병화가 있는 게 웃기는 놈이에요. 병화. 갑이 인 속에 병화가 있다. 꽃이 피려고 한다. 병화는 밖에 태양을 봐야 한다. 이 말은 뭐냐? 갑, 인 태어난 사람 치고 밖에서 뛰어노는 거, 밖에서 여행이고 즐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왜? 병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릴 적에 이 정도 이런 아이 같으면 순발력, 재치, 임균변이 좋다. 밖에서 친구들 교우관계가 좋다. 밖에서 뛰어놀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운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그대로 좀 놔두면 뭐냐? 그대로 놔두면 공부 안 하고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굉장히 즐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다면 얘를 통제해 주시는 것은 뭐냐? 바로 금이 들어가겠죠. 경금과 신금이 있어줘야 하는데, 야, 너 그렇게 뛰어놀게 되면 공부는 언제 할래? 해서 얘가 경금 딱 쳐주고 신금이 딱 쳐줘야 하는데, 얘는 와서 힘도 못 쓰고 쓰러지는 것이고, 경금이 와서 너 밖에 뛰어놀기만 하면 언제 공부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얘가 화니까.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귓등에도 잘안 듣는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 경금 자체가 조금 쳐줘야겠죠. 그런데 이때 이 경금보다도 얘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럴 때 정답 하나가 있다. 갑목에게는 경금으로 치면 안 된다. 뭘로 쳐줘야 하냐? 얘는 병화로 쳐줘야 한다. 이게 뭐죠? 병화. 사람 가지고 해줘야 돼. 공부 안 해도, 어떡하냐? 공부해야지. 사람으로 해줘야 한다. 왜? 갑목이 인월이라면, 원래 얘를 갖고 쳐줘야 하는데, 통제 규제를 해줘야 하는데, 가지치기를 해줘야 하는데, 지 마음대로 쏘다니까 쳐줘야 하는데, 얘가 살짝만 해도 얘는 이 갑의 인월 자체는, 꺾인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이 말은 뭐냐? 강하지를 못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경신이다 이렇게 만약에 경신 신유 예를 들면 신유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신유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면 이때는 이렇게 강한 겁니다. 얘가 예를 들면 이때는 도끼예요. 바늘이 아니에요. 이때 예를 들면 딱 쳐줄 때 뭐냐면 어릴 적에 이 아이는 수술합니다. 왜? 꺾여요. 약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갑이 인원에 있다면 뭐냐? 아이들 딱 봤을 때 빨리 내 자녀, 내 손주가 이렇게 갑인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강한 것 같지만 여리다 이렇게 봐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살짝만 해도 부러질 수 있고 깨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부러진다는 거지. 꺾인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갑인이 힘을 갖고 있고 신강하지만
실제로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 약하냐? 통제 규제받는 것을 싫어하니까 사랑으로서 감싸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이것만 갖고 보면 안 되겠죠. 만약에 갑인이다. 병인이 있다 하면은 이렇게 병인이라면 금상첨화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때는 신유가 들어와도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신유가 들어와도 이때는 힘을 못 써요. 경신이 들어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된다 해도 인신충에도 얘는 끄떡 없습니다. 잘하는데 조금 흔들리지만 이 속에 병화가 있으니까 병화 흥분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이럴 때는 뭐냐? 이 아이가 공부 때문에 해외를 가거나 아니면은 기숙형 학교로 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 일찍 주거독립이 나온다. 이때를 나쁘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 인신충이 있으니까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자기 삶의 변화를 가지고 어릴 적에 공부하기 위해서 일찍 주거를 독립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스스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겠구나, 역할을 했겠구나, 장남 역할을 했겠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갓 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장년기로 가면서 어쨌든 장남, 장녀 역할을 하게 된다. 총대를 내고 가게 된다. 왜? 이 감옥이 인을 지나고, 만약에 되면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인묘진 사오미. 봄과 여름으로 대운이 쭉 가게 된다면 어쨌든 여기는 큰 성공을 거두겠지. 왜? 꽃 피고 쭉 여름이 무거워지고 가을로 들어오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하면서 대운이 겨울로 들어왔다. 대운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자, 축이나 자나 해나 이렇게 되면은 겨울로 들어올 때는 고생만 열심히 많이 한다. 총대 메고 장남 장녀 역할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뭘 쓰고 먹고를 하지를 못하고 희생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인묘진 사오미로 대운이 흘러갔다면 뭐냐 아 자신이 재밌게 살구나 그리고 또 모든 걸 취하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끌어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1월인데 역행으로 가느냐 대운이 순행으로 가느냐 겨울로 가면은 춥잖아요. 땔감이잖아요. 땔감이니까 지가 희생하잖아요. 갑목이. 희생한다는 것은 자기가 고생하면서 가는 것이고, 봄, 여름 보면 자기도 꽃 피고 여름이니까 얼마나 즐기고 재밌게 가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갑인을 갖고 놓고 볼 때는 항상 사주에서 대운이 순행으로 가냐, 역행으로 가느냐. 이걸 먼저 봐라. 두 번째, 이렇게 이 갑인 자체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10살 아니면 청소년기까지는 참 이걸 상고하라.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 공부의 차이가 있다. 이걸 가지고 왜 공부하냐고 팍 지지고 볶으면 얘는 진짜 공부 안 합니다. 경금 갖고 때리면 안 되고 병화를 갖고 때려라. 태양은 뭐냐? 사랑과 격렬이란 거야. 사랑과 격렬, 희망이죠. 희망을 갖고 계속 해주라. 이 말은 결국 공부 안 하면 그래도 너는 괜찮다. 예, 공부 안 해도 좋다. 이렇게 해줘야 이빨에도 까는 김구라급으로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기 마음대로 즐겁게 내지르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지르고 사니까 어느 곳에 가더라도 공부는 안 했어도 자기 중심으로 다 리드를 하고 나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극하고, 왜 컴퓨터만 하고 극하냐? 컴퓨터만 하느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면 얘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면서 청소년기까지 진행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가요. 자기 길을 가는데, 청소년기 이때 부모들이 공부하고 전쟁을 치르겠죠. 왜안 하냐? 하냐? 이런 말 가지고. 그래서 항상 갑인 자체는 반드시 사주에서 병화가 있느냐를 봐주라. 병화가 어디든 있을 때, 시에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천간에 떠 있으면 최고 따봉이고, 이렇게 있을 때는 가장 이상적이다. 이 정도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얘는 잘한다 이렇게 보겠죠. 견뎌내고 잘 자기 중심으로 편안한다. 이 정도면 뭐 공부 잘합니다. 그냥 놓아둬도 지 스스로 알아서 해요. 이렇게 놓아두면 병이 나면은 그냥 놓아둬도 공부 잘합니다. 이럴 때는 태양이 쫙 나무에 비춰주니 얘는 예를 들면은 또 여기 속에 병화가 있으니 갑목은 약간의 수분만 있어도 잘 자라. 이때는 사주에 수분이 없어도 잘 자랍니다. 머리가 워낙 비상해요. 근데 수분까지 있으니 이때는 개수가 인과 개가 인수 학문 공부를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이 천간에 떠 있으면 안 돼요. 병화가 떠 있기 때문에 병화가 떠 있으면 얘들은 지장간에서 숨어 있어라 이랬겠죠. 이때는 갑진해도 백호대살 있어도 백호대살 있어도 얘는 출세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얘는 백호대살 깔고 있어도 출세한다. 그렇겠어요. 왜? 여기에 개수가 있으니까. 개수에서 이렇게 수생복을 해주니 뿌리 깊은 나무가 됐죠. 바람이 아무리 불어봐라 얘는 흔들리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도 강건하고 태양빛을 받으니 나무도 음지가 아니고 양지 나무고 적당한 수분이 주어지니 갑목은 잘 자라고. 그래서 갑목을 갖고 태어났을 때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병화가 필요하지 정화 이거 아무 필요 없다. 이것이 생명이다. 그리고 이때는 병화를 갖고 이렇게 있을 때는 정말 좋은 환경, 자기가 아는 어려운 환경도 다 극복하면서 나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갑목을 가지고 인월에 태어났을 때 한번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